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잠언 영어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Unit 112, Inexpressible Joy,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Unit 113,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0장 24절 말씀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버전으로 듣고 시작할게요.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지금 제일 처음에 보이는 단어 what, 이게 의문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the wicked는 사악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overtake, 이 단어는 추월하다, 능가하다 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다음 의미인 엄습하다, 불시에 닥치다 라는 의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즉 악인들을 overtake, 엄습하고 불시에 닥칠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게 불시에 닥치는 것, 그게 바로 그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하지만 의인들이죠, 이번엔. The righteous, 의인들의 바람과 갈망, 원하는 것들은 will be granted. 자, 여기 grant라는 단어, 동사로 승인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것도 grant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승인되고 인정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좀 더 부드럽게 의역을 한다면 부여될 것이다, 수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원하는 바들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승인이 되고 인정이 되고 허용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단위로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기억한 글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영어와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다음은 BB 버전.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여기 the thing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하 which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 is가 있고, 그렇게 분석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이 feared가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주어를 해석해보면 evildoer, 악한이죠. 악당들, 악한 사람들, 악인들에 의해서 두려워지는 것. 자, 지금 fear가 타동사로 뭔가를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 수동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두려움을 당하다 라는 말이죠. 뭔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당하는 것, 즉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will come to him, 그에게 올 것입니다. 즉 악인에게 올 것입니다 라고 했고요.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하지만 upright man, 의로운 사람이죠. 올곧고 의로운 사람은 will get his desire, 그의 바라는 것, 그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단위로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전체 말씀 듣고 연습하겠습니다.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한글과 영어로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버전별로 비교를 해볼게요. 웹 버전에서는 What the wicked fear will overtake them. 이라고 했다면 BB에서는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자, 지금 주어를 보니까 웹 버전은 관계대명사 what을 썼고요. 그리고 BB는 the thing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을 풀어서 말하면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이렇게 말을 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he thing 다음에 which 그리고 비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웹버전에서는 말했고 BB는 악인에 의해서 두려워지는 거, 그 대상, 그게 바로 주어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악인이 두려워하는 거, 악인에 의해서 두려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엄습하고 불시에 닥친다라는 것이 overtake라는 단어를 쓴 거고 BB는 will come to hi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버전에서는 그 일반인을 복수로 받고 있죠. 악한 사람들. 근데 BB는 악한, 악당 이렇게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 But the desire of the righteous will be granted. 요거를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 지금은 주어가 좀 달라졌죠. 웹버전에서는 의인들의 갈망 이게 주어인 거고 BB는 그냥 의인들 이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웹버전에서는 그 갈망이 승인되고 인정되고 주어진다라고 수동태로 했다면 BB에서는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그의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BB 버전을 영국식 발음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누구의 꿈일까요? 그렇죠. 의인의 꿈을 말하겠죠. 악인의 꿈도 이루어질까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 두려워하는 일이 닥칠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악인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교만한 언행으로 유발된 그 일들의 결과가 잠재의식 속에 문제가 될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의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배려, 섬김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반드시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너스인 복도 부여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두려워 병도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하여지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꿈꾸며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thing feared by the evildoer will come to him, but the upright man will get his desire.